김태년 2억, 노웅래 3억. 다른 더불당 놈들은, 네. 민주당은 사실 이제 해산해야죠. 해산해야 됩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또 박지원이가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입당을 했는데, 오늘 아니고 며칠 전에 했는데, 어쨌든 김태년 보좌관한테 2억을 전달했다는 남욱 진술이 나왔습니다. 얘들은 뭐 결탄코 부인을 하겠죠. 김태년이도 경희대에 나왔던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물론 이게 배상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남욱이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지만, 이게 돈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뭐 배달사고가 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게 충분히, 유추가 되고, 재미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연관된 이 부패 혐의를 파면 팔수록 이게 얘가 한두 명한테만 걸친 게 아니니까요. 한두 명한테만 걸친 게 아니니까 온갖 놈들하고 다 엮여져 있어서 뭐, 안 나올 겁니다. 조만간. 이정근 나왔죠. 지금 남욱 이렇게 유동규의 3억 이래가지고 이 각종 돈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3억이 또 나왔죠. 자, 이게 너무나 재미났는데 오늘 또 웃긴 게 어제 웃겼죠. 지금 사실 이재명이한테 계양 국회의원을 반납을 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던, 송영길이가, 파리행 송영길, 대선 패배 죄책감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 해가지고, 내달 1일 출국하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오늘 또 어땠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일이 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출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못 갔죠. 그러니까 온갖 돈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오늘 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매일 검찰이 위원들을 치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 없어진다.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 민주당 없어진다. 예, 지금 노영민은 뭐 비단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오늘 노영민 얘가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축 중에 악의 축이라고 보여지는 노영민이가 예, 우경영, 이정근, 상근 고문 채용, 노영민 입김 유호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결국에는 CJ 계열사의 한국 복합 물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이정근 녹취록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영민이가 지금 됐고 이 노영민과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얘 털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중국 대사했고 주중 대사했고 지금 또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서해 피격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조족 지열이고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얘가 이제 지금 민주당 전통적으로 단합, 단결을 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날려야 될것 같아요. 일사천리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수부 검사들은, 뭐, 이건 뭐, 어떤 특정 약간 고위급 경험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특수부와 일반 다른 검사의 차이는 특수부는 좀안 되는 거를 된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의 이제 타임라인을 그리고 탁탁탁 이런 식으로 자기 계획대로 가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약간 무대뽀도 있다고 뭐 하는데 지금 민주당을 좀 그렇게 이답듯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뭐 검사장 출신의 어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김만배가 좌우로 이렇게 로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좌우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고문을 많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한테도 뭐 예를 들면 박준 변호사 고문하세요 이러면은 땡큐 땡큐 하잖아요. 뭐 공짜로 돈 준다는데 뭐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죠. 변호사들 중에 뭐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50억, 100억 이렇게 또 뭐 김만배 뭐 1000억, 뭐 몇천억 이렇게 돼버리면 엮이는 건데, 당시 이제 그분은 김만배가 니가 무슨 돈이 있냐 막 이러면서 연락 쫑긋 안 맞고 이제 유야무야 됐다라는 건데, 그때 혹시나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열나 엮일 뻔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동규 남욱이 이어서 지금 김만배가 석방이 이제 내일 새벽에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막 온갖 진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진실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김만배는 이제 조재현 이런 대법관들, 대법원을 자유롭게 출입했던 이 자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속 시원하게 틀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만배가, 어쨌든, 이거 법조 기자들, 간사 출신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뭐, 하천대유로 어마어마하게 이리저리 많이 엮었잖아요. 최순실, 그 최서원 씨 변호인 했던 분도, 고문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사람의, 그 성향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애꿎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 곽상도 의원만 구속이 됐고, 지금 박영수, 지금 권순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수사가 돼야 되겠죠. 사실 좌파들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사실 뭐왜 박영수 수사 안 하냐, 권순희 수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공격거리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박영수를 날리게끔 하는 게 좋은데, 박영수가 그들과 어떤 커다란 연결고리 있으니까 그런 공격을 못 하는 거죠. 뭐, 태블릿 PC 문제도 마찬가지죠. 탄핵의 도화선이었던. 참, 저는 그런 진실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그 당시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와는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주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와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임 행정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나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진실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김만배가, 이제, 남욱 입에서도 이재명이 나왔고, 이제 김만배 입에서 이재명이 나올 차례지요. 참,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 참,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돈을 쉽게 벌었다. 일전에 저한테 누군가가 이제, 김만배였나? 아무튼 그 철을 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장동 일당 중에, 처가, 저기 판교에 있는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이러한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부동산 등 부패 고리에서 나왔던 그 엄청난 그 저수지, 금 저수지, 돈 저수지였던 것 같습니다. 참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이재명의 선거 과정도 나오는데, 저는 얘들이 부정선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욱이 이제 진술을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남욱이 걱정했던 거는 이재명이 덜컥 대통령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이재명이 진다고 하는 게 너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부정선거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하다 보면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예. 경기지사 선거 자금 지원. 그러니까 이 돈을 따라다가 보면 부패고리도 알게 돼서, 부정선거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발 검찰들이 그런 것까지 제발 좀 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제발 부정선거 수사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언제쯤 될지 참 막막하네요. 막막해. 예.